손실보상 문제를 두고 여야가 지금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진성준 위원장 등 민주당 선대위 을지로위원회가 지금 소속 의원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코로나 지원 관련 윤석열 후보 50조,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100조 다 환영한다. 12월 임시국회 내에 지체 없이 통과하자. 당장 테이블 마련하자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대통령에게 건의할 일이지 야당에 먼저 얘기하는 건 상식 밖이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여야,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당정 간에 합의를 보는 것보다 여야 간에 빨리 합의를 보는 게일 처리는 좀더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추경 편성권은 기재부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기재부 장관한테 지시해서 야, 추경 50조나 100조 정도 편성을 해라. 그래야 국회에서 심의를 하니까 빨리 편성해라 라고 지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야당에게 우리 50조 빨리 100조 이거 편성하, 뭘 논의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겠다고 짜와야 그걸 가지고 심의하고 아니면 증액하고 감액하는 게 국회에서 할 일이지, 국회에서 자 여기 어디 얼마 주고 여기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이런 권한이 없어요. 법상 없어요. 이거는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을 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나 김종인 위원장도 소상공인들 손실보상해서 빨리 어려운 한계 상황에 부딪힌 분들 도와주자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당하고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생각은 뭐냐면, 아니,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대선 전에 돈을 지급을 하면 결국에는 여당한테 유리한 거야. 그러면 이재명한테 지지세가 조금 더갈수 있어. 이런 정치적인 판단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러한 당리당략, 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소상공인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계 상황에 부딪혔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 맞대고 있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또 야당의 칙무고 집권 야당의 하나의 의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당,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지금 어쨌든 대화의 테이블에 가는 게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야당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걱정하는 걸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나중에 추경 편성하고 재난 만약에 손실보상금 대규모로 지급이 되면 그게 야당 몫으로 야당 공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당 공으로 돌아온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면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인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인지 이준석 대표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윤석열 후보는 후보의 말이 아니라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얘기를 뒤에 가서 설명하거나 이런 사람으로 지금 전락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게 과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거 지금 지급을 해야 된다. 얘기했었잖아요. 하니까 50조 주겠다. 이렇게 갑자기 얘기가 나왔어요. 윤석열 후보 입에서. 이재명 후보가, 아니, 지금 당장 시급성이 중요하니, 그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당장이라도 지금 줄수 있는 방법 찾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말 바꾸기 했다고 국민의힘에서 막 공격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김종인 체제 들어서고 난 다음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내년 예산 구조조정에서라도, 100조 만들겠다. 갑자기 뜬금없이 100조를 꺼냈어요.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도 100조 얘기하더니, 이번에도 100조 편성 또 얘기 나왔어요. 그럼 윤석열 후보한테 물어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거 잘 모르는 얘기인데?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어요. 그 얘기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럼 나중에 가가지고 윤석열 후보 입에서는 아, 50조에다가 플러스 알파해서 좀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김병준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이 김종인 총괄위원장하고 후보 얘기가 다르니까, 아, 그거는 후보 얘기를 따라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야당 얘기는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야당 얘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이재명 후보가 두 차례에 걸쳐서, 아니, 지금 당장 중요하니까 여야라도 서로 간에 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건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편성해서 행정부에서 제출을 해야죠. 추경의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추경 편성 얘기 나오자마자, 아, 옳았구나. 기다렸다는 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추경 편성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거 개입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 먼저 나서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야가 먼저 합의해서 자 우리 추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제 정치적 부담 덜고 자 추경 편성 해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해야 순서가 맞는 거죠. 대선 전이니까. 지금 정치 중립성에 관한 문제가 자꾸 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자꾸 개입하고 있다고 공격하니 그럼 먼저 여야부터 합의해서 자 일단 추경에다 원칙 합의하고 더 손실보상 빨리 합시다 라는 정도만이라도 합의를 해주면 그 다음에 논의의 속도가 붙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야당에서는 자 지금 사자협의체 여야 캠프에서 그리고 여야 뭐 원내 그 대표든 같이 만나서 사자가 만나서라도 당장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갖다부터 말이 없어요. 우리 그거는 우리가 집권한 다음에 생각해 볼게. 이 도대체 얘기가 뒤죽박죽 다 섞여 있는 데다가 왜 응하지 않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보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그 김성환 평론가님 말을 들어보니까 또 그럴듯하다라고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일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해오면 야당이 이걸 거부를 못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 750만 명이 야당 너희들은 지금 예산 편성했는데 심의도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공격하다면 대선에서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 지금 하는 분위기는 더 하자고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받고 더블로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 예산 편성을 지시하시는 것이 일 원칙상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엇박자간하고 뭐 우왕좌왕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거는요. 이재명 후보랑 민주당이 더 심해요. 당정청이 합의가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재난지원금 문제도 그렇고요. 가상자산 뭐 내년 과세 부분도 그렇고 또 이제 이재명 지사가 들고 나온 게 뭐냐면은요. 다주택자 양도세 1년간 또 유예하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민주당이 훨씬 더 그냥 이미 결정된 것도 뒤집어요. 이재명 후보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엇박전하는 거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똑같다. 그래서 여야 똑같이 지금 그냥 자기들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엇박자에 대한 부분만 좀 짚어보면요. 관련된 자료가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지금 뭐 추경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 의견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요. 이견은 분명히 있다. 후보와 총괄 선대위원장 간에. 그런데 추경의 경우는 김종인 선대위원장 말이 맞다. 김병준 선대위원장은요. 윤 후보의 말이 더 중요하다. 사실은 서로 힘 실어주는 상대가 다릅니다. 엇박자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별로 없는 것처럼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 여야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모습 앞으로 계속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우리 화학적 결합은 아니어도 최소한 기계적 결합은 가능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 후보의 태도다. 뭐 다른 방송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요. 김병준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자꾸 쏠릴 거예요. 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유주의 얘기해왔고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주 52시간 최저임금제 폐지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고 전부 다 기존에 해왔던 거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보수색 짙은 얘기들을 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 김종인 총괄위원장 들어서고 난 다음에 갑자기 공정경제 들고 나왔어요.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거랑 정반대 방향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합정부 얘기 또 꺼냈어요.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 그것도 내가 집권하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생각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후보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서로 간의 시각 차이가 드러나고 일종의 노선 투쟁을 하는 건데요. 이럴 때마다 이런 모양새가 아마 계속 반복해서 날 것이다. 이게 좀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당내 파열음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경 편성하는 데 있어서 야당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항상 이 지금 국회에 출범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여요. 무슨 담임선생님 숙제검사합니까? 국회 가가지고 여당하고 같이 머리를 부딪혀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들이 해가지고 와. 그럼 내가 그거 숙제검사 하듯이 한번 보고 우리가 그럼 동의할지 말지 판단해 볼게.
아니 그럼 국회를 뭐하러 둡니까? 그게 야당의 역할인데요. 그게 무슨 야당의 역할입니까? 야당이 정부랑 그 여당이 해온 것을 심의해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 국면인 상황이니까 지금 먼저 해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해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내가 숙제 검사할 테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해가지고 해가지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김종인 위원장의 상황입니까? 검사하게. 선대위가 뜨면은요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를 총괄하게 돼 있어요. 모든 권한이 지금 총괄선대위원장한테 가 있다. 당무 우선권이라는 거는 후보한테가 있지만 예. 선거대책위원회 관련된 결정사항은 총괄선대위원장한테 있다고 국민의힘의 당규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 김종인 위원장이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당내 의견 정리해서 얘기해야죠. 그게 맞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얘기하지 사실은 말고. 제가 김성한 평론가랑 비슷한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뭐 윤석열, 김병준 지금 그리고 김종인, 이준석 이렇게 한 편 한 편으로 약간 대립하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지 그리고 조율이 되는 게 사실 당 입장에서 좋은 거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도 아닌데 네 명인데 왜 자기들끼리 얘기도 안 할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 그냥 같은 자리에서 논의하기가 싫다라는 것 같아요. 내가 왜 너희들이랑 얘기해야 돼? 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저런 고집과 독선이 과연 선대위를 총괄적으로 리더십 있게 이끌어 나간다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저것은 분명히 후보랑 엇박자가 날 거야 라고 판단해야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선대위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개성에 관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정리하라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시켜놨으니 일주일 정도 한 번 더 두고 봤으면 좋겠고 그래도 총괄선대위원장도 없고 총괄선대본부장 없이 선대위를 혼자 이끌어가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보다는 훨씬 낫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혼자 실수를 하면요. 선대위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탄탄하게 실무적으로 국민의힘 선대위가 뒷받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짧게 듣겠습니다. 선거는 후보를 선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거는 국민들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그 후보에 대해서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에 대한 투표는 후보를 내세우고 난 다음에 그 정당이 함께하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투표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헌법체계도 그렇고 전부 다 후보한테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위임하면 그 후보가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럼 후보의 말이나 후보가 어떤 정책적 비전이나 철학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지 우리는 검증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는 누굽니까? 윤석열 후보는 뒤에 가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뒤에서 이거 할까 말까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대통령도 아닐 뿐더러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대권 꿈 꿨다는 네.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 기간만이라도 대통령처럼 행세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의심도 해요. 검찰총장 그만둔 지 8개월밖에 안 된 분한테 정책적인 능력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높은 기대 수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검찰총장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앞으로 정치를 원숙하게 할 사람을 뽑는 거지 누구 초보 운전할 사람 뽑는 게 아니잖아요. 이 논쟁은 아직까지도 다음 주에도, 그러면 안 되죠. 예, 다음 주에도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후보만 보이는 민주당, 후보가 안 보이는 국민의힘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장성철 교수님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